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족적을 발자취를 남긴 사람 하면 이해의 없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당신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의 세계적 발판을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당신을 통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바울이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함께 했던 사람 디모데의 도움 없이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라는 존재는 바울에게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어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울은 디모데를 대표로 파송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또한 담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정을 디모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디모데를 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입술을 빌려 직접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나에게 한 것은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했느니라. 이보다 더 높은 코멘트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적 편지를 두 차례 걸쳐서 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모데의 전서와 그것이 후서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 적지 않은 부분들이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무려 6통의 편지, 6개의 서신서의 서두에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하며 디모데와 더불어 문안을 보내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6개의 서신이 디모데와 더불어 함께 쓴 공동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서두에 보시면 나와 함께하는 사랑받는 형제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의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타입, 형태가 있다 말합니다. 하나가 바울형이라면 또 하나는 보통 디모데형이라고 말하죠. 바울형은 예수님 모르고 예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버리는 그걸 바울형 회심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근데 디모데형 회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기독교적 가정의 좋은 영향력 안에서 자라나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본래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중에 그가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를 거기서 만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요. 한 2년쯤 바울은 다시 제2차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제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제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세워진 개척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데 제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다시 가자 그러죠. 우리가 방문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받아들였던 형제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자. 이게 제2차 전도여행이에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바로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배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시면 이 붉은 라인으로 이 제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런데 제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해서 내륙지방으로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이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에요.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제자. 근데 2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찬받는 자다. 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예요. 제자, 칭찬받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관심 없어요? 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디모데 같은 제자로 자라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첫째가 홈스쿨링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스쿨링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좋은 제자로 성장해갔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배경은 가정이었습니다. 홈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 특별히 그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유대 여자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근데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우리는 이 가정을 둘러싼 신앙의 배경을 좀 더 잘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누가 그랬어요? 어머니의 어머니, 외조모, 디모데의 외조모. 그 속에 바로 외조모와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저 한국 번역으로는 소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이 sincere faith라는 단어를 썼어요. sincere faith. 그러니까 성실한 믿음이다 이 말이죠. 성실한 믿음. 그러니까 그 외조모도 엄마도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학교가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우리의 교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님이죠.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만 5세가 되면, 우리가 만 5세가 되는 시점이 우리가 어쩌면 이 공적인 교육 시스템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에 가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은 또 심리학자들은 사실은 만 5세가 되기 전에 우리의 교육의 어떤 프레임, 틀이, 우리 정신의 틀이 이미 80% 가까이 다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교육은 20%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7, 80%는 이미 5살 이전에 형성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영향, 부모의 영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방황의 책임, 그 잘못된 교육의 책임을 우리가 학교나 교회 혹은 사회에게만 전가하고 가정에서의 1차적 교육의 책임을 기피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 이 시대 부모들의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이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속의 교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홈스쿨링 운동이에요. 홈스쿨링. 부모가 되어서 직접 자녀를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 홈스쿨링 운동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적 교육의 참담한 비극, 그 비극을 대표하는 현상이 바로 기러기 교육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식들 외국에 보내놓고 막대한 돈을 보내고 부부는 갈라져 살고 그리고 느껴야 하는 처절한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교육을 비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이 중요합니다. 저는 홈스쿨링이 기러기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치유의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홈스쿨링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또 부부가 늘 함께 있습니다. 시간만 들고 각오와 결심만 돼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홈스쿨링이 한국 땅의 기독교적 교육의 새로운 대안 그리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홈스쿨링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적지 않은 가정들이 참여하면서 적지 않은 보람의 열매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에 홈스쿨링을 받는 어린이 하나를 모시고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이 어린이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미소 홈스쿨 11살 김현수입니다. 하미소란 하나님이 미소 짓고 하나님께 미소 짓는 사람이 되자란 뜻을 저희 홈스쿨 이름입니다. 먼저 홈스쿨을 하면서 좋은 점을 말하자면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1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지금 홈스쿨을 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등교 준비로 바빠서 큐티를 빼먹는 날이 많았는데 홈스쿨을 하면서 매일 아침 일찍 큐티를 해서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서로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집안일도 나눠서 하는데 저는 부엌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가족을 위해 맛있는 밥을 짓고 설거지도 제 담당입니다. 식구들이 제가 지은 밥을 맛있게 먹는 걸 볼 때가 가장 기쁩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빼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홈스쿨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와 법칙들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도 더 두터워졌습니다. 자주 가족과 산책을 나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느끼고 성경책이나 다른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즐겁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코암 모임에는 집에서 못하는 여러 가지 과학 실험과 친구들과 만나서 활동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또 코앞 활동 중 하나인 독서 모임에서 하는 책 읽기와 독후감 쓰기를 하면서 제 생각도 점점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같이 홈스쿨을 하는 다른 친구들은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축구선수, 비즈니스, 선교사 등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은 선교사입니다. 한 선교 캠프를 통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나가서 선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은 이슬람이 시작된 곳이어서 알라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폭탄을 달고 죽으면 자신과 친척 70명이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지하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데 쓰임받길 바랍니다. 이런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좋은 홈스쿨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마다 다른 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간증하고 있거든요. 네, 학생마다 간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공통된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 다닐 때는 하나님을 빼고 공부했는데 하나님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자라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분당에 있는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달려와요.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요즘 그렇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거의 희귀종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 다니니 그러니까 저 지구촌 홈스쿨링 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꿈을 가진 아름다운 아이들이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 희망이 아닙니까? 학교 그만두게 하고 홈스쿨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사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홈스쿨링만이 바로 디모데 같은 제자를 우리의 가정에서 길러낼 수 있는 유일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 같은 제자를 어떻게 길러낼 수 있다고요? 첫째는 홈스쿨링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멘토링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디모데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은 그가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멘토가 바로 누굽니까? 바울이죠.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에도 어떤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의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첫째 만남은 부모하고의 만남, 두 번째는 배우자하고의 만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자, 부모는 이미 만났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었습니까?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났지만 나 그를 제자로 삼는 것은 제2차 전도여행이었어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가 칭찬을 받고 자라나는 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디모데다운 제자로서 놀라운 성숙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 같은 멘토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멘토링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알고 계시죠? 본래 이 멘토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라는 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주전 1200년대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이었던 오디세이가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 출전하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자기 자식 걱정이에요. 왕자. 이 왕자를 어떻게 하나. 근데 자기 친구였고 신하였던 사람 가운데 이름이 멘토라는 이름을 가진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를 불러서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내 아들 부탁한다고. 전쟁에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잘 가르치고 지도해달라고. 그 사람 이름이 멘토였어요. 오디세이가 거의 10년간 전쟁이 길어져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주 의젓하고 놀랍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멘토가 그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놀이 상대가 되기도 하고 카운슬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가 되어서 그를 지도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멘토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입니다. 또 이 멘토에게 수업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누군가 선배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일련의 비공식적인 그러나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업의 과정, 그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멘토링 프로세스,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토상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도록,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어느 날 교회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그 어디에서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한 것 바로 이 멘토링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쉐마 성경 교육의 회복의 필요성입니다. 쉐마 성경 교육이 회복돼야 합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가 혹은 외조모가 디모데를 가르칠 때 뭐 가지고 가르쳤을까요? 아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멘토링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성경이죠. 네. 자, 우리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뭘 배웠다고 했어요? 성경을. 그 어머니에게, 외조모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계속 붙들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자, 이어질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바로 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을 뜻할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구약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교훈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약의 말씀을 통한 자녀 교육을 가리켜서 쉐마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교육. 다 같이 해보세요. 쉐마 교육. 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을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천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길에서 지나가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서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유대인은 90% 이상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들으라.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말이 바로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혹은 순종하라. 들으라, 순종하라. 자, 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입니다. 다 같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나중에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죠. 가장 큰 계명. 그게 바로 쉐마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육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그래서 내 자녀에게 집에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인 것입니다. 지나간 주일에 제가 추천 도서로 올린 책 가운데 현용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라는 책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렸습니다. 네, 이 책에서 현용수 목사님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위 수평적인 지상명령에만 집중해왔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지상명령이 뭐냐? 자, 예수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혹은 예수 믿지 않은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수평적 지상명령이다. 그런데 수평적 지상명령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수직적인 지상명령이다. 수직적인 지상명령은 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수 안 믿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 이게 수평적 지상명령이라면 수직적인 지상명령은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 자녀를 제자로 삼는 일. 상대적으로 이 수평적 지상명령보다 수직적 지상명령이 등한이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많은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가정에서 잘 훈련된 그 사람을 더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줘요. 물론 앞으로 유태인들을 만날 때 그가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례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도 중시한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의 마지막 구절 속에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니며 말씀과 규례를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율법의 교육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따라가는 살아가는 순종의 교육 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자녀들을 향한 쉐마 교육이 필요하다. 현용수 목사님은 그렇게 역설합니다. 자, 그분의 책 가운데 한 문단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직적 선민 교육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쉐마와 관련이 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혈통적 자녀에게 율법, 말씀을 전수시켜 그들을 말씀 맡은 자로 키워 영적인 말씀의 제자로 삼는 선민 교육을 가장 잘 실천한 민족이다. 이것이 그들의 유태인들의 생존의 비밀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기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민족성과 가치관을 보존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쉐마 교육. 그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중심 주제가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면 구약의 중심 주제는 선민 교육, 쉐마, 곧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의 중심 주제인 복음이 구원의 열쇠라면 구약의 중심 주제인 쉐마는 자녀 교육의 열쇠이다. 근데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등한히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쉐마, 내 자녀들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우리 가정에서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티모데들이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부흥 전도자요 기독교 교육학자 가운데 MB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MB 윌리엄스. 우리나라에도 MB가 계십니다만은 이번 MB 윌리엄스예요. MB 윌리엄스. 그가 어느 날 커다란 컨퍼런스를 주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셀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주최한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냐면 가정과 성경이었어요. 가정과 성경. Family and the Bible. 가정과 성경 컨퍼런스를 하면서 주제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분을 돕고 있었던 음악가가 있었어요.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고 또 기독교 음악 작가였던 찰스 틸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찰스 틸만에게 MB 윌리엄스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정과 성경 여기에 맞는 주제가를 하나 작곡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틸만이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좀 작사를 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작사를 해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가정과 성경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로 요약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앉았어요. 앉아서 뭘 하나. 근데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그가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엄마가 계속 성경을 읽어주던 광경.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읽다가 졸면 엄마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는 옆에 있던 성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낡은 성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쓰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맨 뒷장을 펴서 거기다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4절은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후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렴이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바로 이 찬송가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하나의 디모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온 세상으로 떠나가는 광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쉐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쉐마가 디모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현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